그다음에 456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은요, 예, 가격하고 임료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가격뿐만 아니라, 그죠? 그럼 왜 두 개로 표시가 가능하겠어요? 두 개로. 여기는 그냥 이해를 하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마트라든가 편의점 가면은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그 중개 사무실을 가게 되면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도 붙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두 개가. 얘가 수명이 긴 재화죠.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어서 그래요. 임대를. 그래서 물건 하나에 가격 또는 뭐가 임료가 표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표시될 수 있다. 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건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이 있죠.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전세를 주면 전세권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출 받으면 저당권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두 번째 줄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 위에 병존할 때는 개개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 수명이 길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장차 용도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택지로. 그러면 농지 상태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죠. 택지로 전환됐을 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개별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얘를 거래하는 당사자 또는 거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이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또는 A하고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5억을 주고 서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A가 자기 자식에게 이 물건 증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 가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을 갖고 있다? 개별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물건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죠. 같은 라인에 있는 아파트랄지라도 다 거래되는 가격은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가지고. 예?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예?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들을 때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같이 이렇게 들을 때는 좀 될 것도 같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 잊어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습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실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예? 김총각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이 상태로 쭉 가서 10월 26일이 됐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불투명하잖아. 본인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요즘 여친하고 관계가 괜찮지? 저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또 여친하고 또 저기 뭐야 톡도 해야 되고 지금 바쁘네 무진장하게. 아주 그냥 너 학창시절 같으면은 진짜 들고 나와 이거였던 거야 너 진짜. 아버님이 가끔 이거 강의 보시나? 아버님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김총각이 어떤 상태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지를 아버님이 실체를 아셔야 되는데 참.
야, 진짜 걱정이다, 걱정이야, 진짜. 작년에 오총각 기억하지? 오총각을 아버님이 이거 검열을 한다고요, 동영상을. 그분도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니까.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를 이제 보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각은 아버님이 그 동영상을 보니까 볼 때가 오총각 불리면 용돈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걔는 물어보기도 힘들었어. 진짜. 아, 내가 진짜. 예? 그러시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진짜. 그리고 얼굴을 뭐 보여줘야 뭘 어떻게 해본듯이 말든지 할거 아니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이거 참 지금 걱정이라는 얘기죠.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 가격은 뭐를 반영한 가격이냐면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같은 그 면적의 아파트랄지라도 동구에 있느냐, 서구에 있느냐, 중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5억에 매수했잖아요. 시세가 5억 미만으로 형성이 되면 안 내놔요. 다시 물건 걷어들인다고요. 그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대출받아서 쓰고, 안 팔리면 임대를 줘도 되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잘안 떨어져요, 그게. 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앞에서 이제 부증성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거죠.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물량이 딱 한정돼 있죠. 하지만 그 가격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밑에 하단에 가면 5번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있죠. 예,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가격도 그 부동산의 유형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등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놨죠. 예, 그 거기 있는 유형성,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가 그 밑에 있는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이 돼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거기 보면은 시장 가치라고 또돼 있죠. 우리가 구할 때는 무슨 가치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로. 예. 근데 시장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 보면 시장 가치는요, 뭐 토지 등이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있죠. 예, 그걸 기억하면 돼요. 이게 한정된 시장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인 시장은 뭐냐면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그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시장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어떨 때 그렇게 할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할 때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재화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먼저 효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전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에 거 요거 세 가지 있죠. 네, 이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전성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예요.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지불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런데 부동산은 잔금을 지급하고 권리가 이전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권리의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적정한 가치가 발생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수익성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할 때? 공급이 부족할 때. 그죠? 네. 근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유효수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는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에 의해서.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유효수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치 발생 요인 얘네들이 있을 때 그러면 결국 요거 세 가지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앞페이지 458페이지에 가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 발생 요인.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요인을 보게 되면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일반적 요인은요,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요인을 보게 되면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박스에 그렇게 나와 있죠? 종류가.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요인을 보게 되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 최근에 봤더니 뭐 이렇게 들어가는 드라마가 뭐 많이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작년 그 대학 수능 있죠. 대학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소위 얘기한 대로 불수능으로 나왔다 그러면 강남의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그쪽 지역을 아이들의 교육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면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교육 환경이 좋은 쪽으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왜? 이게 커지는 거죠. 효용이. 근데 그런 지역은 많다 적다.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글로 몰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 수능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무슨 요인이라는 거예요? 가치 형성론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기는 뭐 그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0페이지 하단에 가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돼 있죠. 어? 그건 별표하는 거예요. 가격 재원칙은 460페이지. 여기는요, 가격 또는 가치 재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그 또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두 가지를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평가 원리라고 해서도 출제한 선례가 있고 원칙이라고 대부분 원칙이라고 나와요. 근데 가끔 원리라는 표현도 넣고 들어오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격 재원칙에서 보면요. 여기 하나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무슨 부동산이냐면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이라는 건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 있죠. 예, 추계할 때는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상태? 최유효용.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평가사가 얘를 5억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5억이라고 결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과 예측의 원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남 연기군에 있었던 농지가 있어요. 그 농지의 최유 이용은 농사 짓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농사를 지어서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해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얘가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택지로. 그러면 이 안에 주택이나 상가나 뭐 이런 애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로 쓸 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최유 이용 상태가 틀려지죠. 그러면 평가사는 현재보다는 미래 변화를 감안해서 가치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최유효 이용 상태는 지역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5억으로 평가할 때는 지역의 변화도 감안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이 상가가 내부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적정한 주차 공간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이거 지었다고 보고 특별한 감가의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에서 주변 환경과 적합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상가가 소 얘기한 대로 명품을 취급해요. 명품 전문점이에요. 근데 주변이 서민 주거지역이에요. 그 매출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또 적합한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평가사가 얘를 5억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칙이라는 거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평가사가 이 가치를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래서 그게 가격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격 원칙에서는요, 여기 종류가 분장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토탈 한 13가지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 내기가 어떻게 돼요? 좋단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유 이용이라는 거 나와 있죠. 예, 일단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이용을 전제로 구해줘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구해줘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예?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줘야 돼요? 응? 앞에서 배웠어요. 부동산 특성에서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를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개 최유 이용을 치러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461쪽에 가면요, 거기 상단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특수 상황의 최유 이용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최유 이용의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것도 무슨 이용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최유 이용 상태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원래 주거지역에는 주택이 들어서는 게 최유 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가게 되면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가면 슈퍼도 있어요. 세탁소도 있어요. 근데 헤어샵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무슨 이용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보편적인 이용하고는 다른 이용이죠.
그래도 걔도 예외적으로 무슨 용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최이어 용어로 보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출제를 한다, 출제하는 경우가 실상 많지는 않은데 얘를 원칙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은 최이어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균형의 원칙이 있죠. 걔 별표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측면의 원칙이다?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가치 있죠?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있죠? 예,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무슨 감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능적 감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 기능적 감가의 다른 말을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 원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에요. 주로 걔네를 답으로 유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왜 30평형 아파트 지을 때 있죠? 그러면 방 3개에다가 화장실이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짓는 거는 30평형 보면은 요즘 뭐 20평형 때 그런데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라고요.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된 애들은 이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그러면 뭐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감가를. 화장실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 이 화장실 수가 많아지면은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해서 방은 두 개로 놓고 화장실을 세 개로 집어넣어도 역시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소계량되거나 과대계량됐을 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뭐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감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들은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지은 지 30년, 40년 넘어간 애들은. 그때마다라도 차가 필수품이 아니라 그때마다 차가 사치품이었다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임대 공간을 더 중시하죠. 임대를 하나라도 더 놓는 게 수익이 커지니까. 주차 공간 괜히 만들어봐야 거의 비어있는 상태인데 누가 그걸 짓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를 놓고 오게 되면 주차 공간은 필수죠. 그렇지 않아요? 건물의 임대료를 책정할 때도 주차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따로 없으면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차비가 발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웬만한 지역 가면 주차 전쟁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적용하는 감가를 무슨 감가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서 그 462쪽에 가면 최이호 이용 원칙에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구별해 주잖아요. 이것도 내요. 내부 외부. 균형의 원칙인데 이게 외부적 관계의 원칙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이다? 이게 적합의 원칙인 거예요. 그럼 얘도 다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 있죠. 가치는 인근 지역에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요 환경에 적합했을 때요,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이 경제적 감가라는 거는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게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 신축 주택이 있어요. 이게 주거지역인데. 근데 얘 보면은 대지가 한 300평이고요. 건평이 한 150평 돼요. 그리고 얘 짓는데 2층짜리 규모인데 그 지하 1층이 있고요. 얘 짓는데 공사비가 30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축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밸런스가 잘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재도 아주 좋은 걸 썼을 거고. 그러면 얘만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요 주변의 주택들이 여기가 판자촌이에요. 여기 형성되는 시세가 뭐한 1억에서부터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동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얘를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러 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공사비가 30억에 들어갔을 때 30억에 저거 매물로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30억보다도 훨씬 낮춰서 하더라도 매매가 잘안될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가치가 낮게 평가되잖아요. 이유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근 환경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적합의 원칙. 제목이 얘기해 주죠. 제목이. 예, 그래서 그거로 정도를 토대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464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6번에 보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에서는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그거는 또 제목상에서 그게 뭐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원칙이 이제 대체 원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체 원칙의 요건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요, 그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감정평가 선방식에 이게 근거가 되는 애예요. 그게 우리가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네, 그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여러분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옆집이 만약에 5억에 매매가 됐죠. 그건 여러분 집 시세도 그 정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요, 걔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463페이지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유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원칙을 지금 각 파트에 대표적인 애들만 지금 하나씩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변동의 원칙이라는 건뭐 얘기하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일반적 요인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런 거 있죠. 걔들은 계속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예, 네,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는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자, 충남 연기군의 농지 있죠. 근데 걔가 세종시로 바뀐다면 택지 후보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은 가치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똑같은 농지인데. 예. 그걸 반영하는 게 무슨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 준 애들 있죠. 예, 이런 걸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할 때 예전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아마 476페이지 가보세요. 47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문제 4번이 있죠.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가격 원칙을 맞게 나열한 걸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볼 때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이에요? 균형. 경제적 감가는? 적합. 거기 가격 시점이라고 돼 있죠. 그게 기준 시점이에요. 옛날에는 가격 시점인데 그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 시점으로 바뀐 거예요. 기준점이 필요한 거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문제 5번이 있죠. 문제 5번으로 보면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2번 지문을 보시면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특징적인 것만 잘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466쪽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있죠? 그거하고 뒤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거는 실상 이번에는 뭐 여기까지만 뭐 수업을 해드려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뭐 뒤에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수업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습 많이 살 길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동영상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부담일 거예요. 새로운 강의가 계속 업로드 돼갖고 올라가는데 밀린 게 많잖아요. 이걸 언제 소비할까? 그렇죠? 예, 쉽지 않은 거죠. 그때그때 안 보면 소용없어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 내용이 개발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관리, 마케팅, 간편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별표해 드린 내용이 있죠. 예, 그거 기준으로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세요. 예, 그게 지금은 이렇게 들어서 이게 기억이 나는데 1교시 했던 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